약속할게요. 빠르진 않더라도 은수 씨한테 진심으로 다가갈게요. 거짓 없이 온 마음 다해서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우리 회장님한테 손주 없다고요. 아니에요. 그분 손녀딸 있어요. 에헤, 그렇잖아도 내가 당신이 하도 그래가지고 혹시 숨겨놓은 손주라도 있나 해서 알아봤는데 회장님 혼자 사신대요. 그 집 대 완전히 끊겼다니까요. 무슨 일인데? 너 놀라지 말고 들어. 네 시어머니 말이야, 김호란. 그 사람한테 네 딸 없대. 아, 이를 어쩌니. 아니, 너한테서 잘 키워주겠다고 데려가 놓고 그 집에 없으면은 그럼 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금? 알아. 그 아이가 바로 우주야. 누구? 지민 씨 집으로 입양이 됐어.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그러니까 우주가 어머니 미친년. 너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? 나도 알아. 나도 내가 저지른 짓이 너무 끔찍한데 그렇게라도 내 딸 옆에 있고 싶어서. 오랜만이야.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? 너더라, 이 사진 놓고 간 사람. 그래, 맞아. 근데 그게 뭐? 우주 친엄마 맞아. 유전자 검사지 봤어. 정 못 믿겠음. 직접 해봐도 돼. 이제 알겠어? 그 여자 일부러 오빠한테 접근한 거야. 자기 딸이랑 같이 살려고 오빠 갖고 논 거라고. 그 여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. 뭐? 네가 왜 나한테 사진을 주고 갔는지 그 저희는 알겠는데 이 깎으로 그 여자에 압박할 생각하지 마. 지금 누굴 감싸는 거야? 알아들었으면 갈게. 고작 이 얘기하려고 온 거였어? 그 여자 오빠 이용한 거야.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오빠 속인 거라고! 지금쯤 그 남자 다 알았을걸. 지은수가 왜 자기한테 접근했는지 말이야. 그렇잖아도 네 아들 찾느라 애 좀 먹었지. 병원까지 옮겨가며 어찌나 꽁꽁 숨겨놨던지. 그러고 보면 지금 스스로도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긴 하나 봐. 당신 내 아들 건들기만 해.
그렇게 소중한 아들 목숨이었음. 내 말 들었어야지. 잊었어? 은숙딸 처리해준 대가로 얻은 네 아들 목숨인 거? 다 네가 저지른 업보라고 생각해. 정리해. 갈 때까지 그 아이 잘 보필해. 여보세요?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내가 지금 뭘 본 거야? 큰일 났어요. 지미 씨가 매번 이 길 데려다줘서 이 길 올 때마다 지미 씨 생각나요. 왜 그렇게 봐요? 날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아서. 그럼요.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? 그럼 더 갑시다. 네? 왜 그러세요? 이 아이 누구예요? 그 전에 나한테 그랬죠? 윤수 씨 딸 잃어버렸다고. 이 아이 우주예요. 윤수 씨 몰랐던 거죠? 믿어줄게요.
아니야. 알고 있었어요. 우주가 내 딸인 거. 생각보다 빨리 왔네. 앉아. 신기하지? 난 이렇게 네가 날 찾아올 때마다 묘한 쾌감이 있어. 내가 널 제대로 건드린 것 같거든. 당신 짓이지. 그러고 보면 너도 참 말 안 들어. 어떠한 희망도 버리고 살라 했을 때 내 말 들었으면 이 꼴은 안 됐을 텐데. 이제 어쩔 거니? 만천하에 네 계획이 다 드러나 버렸으니? 두고 봐요. 내가 보란 듯이 당신이 도둑질해 간 내 딸 엄마 자리 반드시 되찾을 거니까. 윤비서한테 그동안 애썼다고 전해줘.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고. 충고하는데 윤비서 너무 믿지 마. 왜 그랬어요? 사모님, 그게 아니라 내 딸이랑 그냥 좀 잘 살게 내버려두지. 왜 그랬어요? 어쩔 수 없었습니다.
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 내가 잠시 잊었었네요. 내 딸을 강물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 바로 당신이었다는 거. 김우랑 회장 옆에 붙어서 내 인생 짓밟았던 사람 바로 당신이었다는 거. 우리 죽는 순간까지 맞아 할 일 없었으면 좋겠네.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. 미안해요. 정말로 미안해요. 그 모든 순간이 다 거짓은 아니었어요. 내가 은수 씨한테 많이 순진해 보였나 보네.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또 흔들릴 줄 알았어요. 가세요. 뺏긴 거예요. 내가 버린 게 아니라고요. 그랬다면 이렇게 내 딸 앞에 다시 나타나지 못했을 거예요. 그럼 지난 10년간 뭘 했길래 가만히 있었는데. 이제 와서 우주 엄마가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요. 당신이 아무리 우주를 낳았어도 엄마 될 자격은 없습니다. 너 김향기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이라며? 네. 왜? 아, 좀 이상해서요. 그 작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게 하나도 없는데 실력도 검증되지 않은 작가의 그림을 김우란 회장이 고가에 사주고 있다는 게. 설마 돈 세다 생각하는 거야? 아예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. 야, 넌 우리 김호란 회장님을 뭘로 보고. 야,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대한민국에서 그분만큼 존경받는 CEO도 없다. 너 작년에 그분이 낸 기부금만 얼마인 줄 알아? 어우, 그런 분을 넌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. 알고 보면 네 은인인걸. 아니, 은인이라니? 어? 아, 이거 말하지 말랬는데. 그 실은 너 10년 전에 특파원 보내준 사람 김호란 회장이래. 뭐? 아, 그게 무슨 말이야? 나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잖냐. 아무튼 너 예쁘게 봐주신 분이야, 그분이. 확실해요? 어, 확실해. 본부장 피셜이다. 야, 오늘 김호란 회장 인터뷰 누가 가기로 했지? 제가 가는데요? 내가 대신 간다. 현빈이 어딨어? 주차장. 감사 인사 꼭 하고! 어? 이번 환경사랑 어린이 전시회의 수익금은 전액 환경보호활동을 위해 기부할 계획입니다.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? 그러시죠.
왜 저를 후원해 주셨습니까? 제가요? 10년 전에 저를 특파원으로 보내주신 분이 김호란 회장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덕분에 잘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왜 저였는지 궁금해서요. 그때 아들을 잃고 많이 힘들다 보니 주변을 더 둘러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봉사활동도 많이 다녔고 훌륭한 인재들 후원도 많이 했습니다. 그 훌륭한 인재 중 한 분이었나 봅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가시죠, 회장님. 고맙습니다. 지은수가 했던 구치소 면회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아까 그 강지민 기자, 10년 전 그 기자가 맞았습니다. 묘하게 돌아가네. 그러니까 은수 딸이 그때 그 기자한테로 입양된 거다? 권 형사님. 아이고, 이게 누구야? 아니, 강 기자. 아니, 문화부로 간 뒤로 통 얼굴 못 봐 섭섭했는데. 어쩐지. 그 디오 김호란 회장 아들 사건 말이에요. 오래전에 내가 그 사건 좀 파다 말았는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네. 에이, 뭐 그건 이미 10년 전에 다 끝난 사건인데 걸린다고 뭐 풀 방법이 있나?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왔지 않습니까?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? 그 사건의 주범을 만나보고 싶은데요. 아니 뭐 그 사건 주범이라면 그 며느리? 이렇게 불쑥 찾아온 거 보니 내 부탁을 들어줄 해답이라도 찾은 건가? 그 부탁 들어드리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러 왔습니다. 뭐? 지은수와 그 딸 더는 떼어낼 생각 마십시오. 그리고 지은수 미행도 하지 마시고 안 그랬다간 회장님도 다치십니다. 지금 날 협박하나? 왜? 내 목소리라도 녹음했나 봐? 그래봤자 넌 날 끌고 내려갈 수가 없어. 은숙 딸을 죽인 건 내가 아니라 너니까. 네 아들 병원비에 눈이 멀어. 다 네가 저지른 거야. 그렇게 모든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울 줄 알고 당신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걸 준비했죠. 한번 들어보시죠. 당신 목소리가 아니니까.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녹음돼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요?
재미난 것이 내 손에 들어오더군요. 자, 그럼 이제 우린 서로 지켜야 할 게 생긴 것 같은데. 여보세요? 강지민 기자님. 그런데요? 김호란 회장에 대해 제보할 게 있습니다. 누구시죠? 꼭 좀 만나 주십시오. 기자님이라면 지은수를 도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? 그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꼭 만납시다. 뭐 하자는 거예요? 사랑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내 말이 우스워요? 잘합니다, 사모님. 사모님께서 지금 얼마나 당혹해하실지. 그치만 절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제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요. 그렇게 떳떳하면 그 진실 당장 들어야겠어요. 지금 어디예요? 여긴 어쩐 일로? 은수 씨야말로 여기 무슨... 이거 우연입니까? 아니면 또 우연을 가정한 계획입니까? 누굴 좀 만날 사람이 있어서요. 난 왜 기다렸어요? 그러셨죠? 지난 10년 동안 왜 우주 앞에 나타나지 않았는지.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무슨 상황이요? 10년 동안 전 감옥